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노원 FM 우규옥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인디언들은 3일을 행군한 후에는 반드시 하루를 쉰다고 합니다. 급히 가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신체를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건데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인디언들의 삶에 비춰본다면 영혼은 아직 저 뒤에 있겠죠. 오늘은 여유를 부려도 좋을 금요일입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영혼이 신체를 따라잡을 시간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좋아하는 일에 눈길을 돌려보시거나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진행된 미디어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얘기하면 길게 안 해도 한 15분 정도만 해도 돼. 그러면 지금 오늘 이상한 거는 일반 귀하라고 하잖아. 네. 공식적 명칭. 일반 KCNTV 한중방송은 매년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기자, 리포터, DJ, 아나운서, 엔지니어에 관심 있는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4회째가 되었답니다.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즐기면서 마음에 묻어두었던 사연이나 주위의 기쁜 소식, 안타까운 사연을 방송으로 제작해서 송출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처음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참신한 소재를 찾기 위해 너도 나도 발언을 하는 소리를 담은 건데요. 미디어 교육을 받은 많은 제한 중국 동포들의 끼와 재능을 어서 빨리 무대에서 보고 싶네요. 언니부를 보다 편하기는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부서울 필요도 없고 아니라요. 적든 그저 편하게 부르려고 할 때도 제 허칭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편하긴 편리하더라고.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이름을 잘 몰라요. 제일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문화가 중국 동포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오늘 한중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0일이면 지난 월요일 성년의 날이었는데 혹시 성년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 성년의 날이긴 한데 네. 네, 성년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5월 20일은 또 성년의 날인 동시에 세계 측정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단위와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일이랍니다. 네, 1875년 5월 20일, 네, 세계 17개 나라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미터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을 세계 측정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미터 협약이란 미터법 도량형의 제정 보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서 길이, 질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단위를 제정한 것인데 한국은 1959년에 미터 조약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네, 측정의 단위에는 길이나 무게, 부피, 면적 등을 측정한 단위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에서 헷갈리기 쉽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아리송한 그런 측정 단위들이랍니다.
네, 우리나라도 벌써 가입한 지 60년이나 됐네요. 아, 예. 네, 나라마다 주로 사용하는 측정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중국은 그래도 좀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측정 단위가 다르던가요? 아, 예. 같은 듯 조금은 다르답니다. 네네. 예, 먼저 그 무게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그 무게의 단위 하면 국제적으로 그램, 킬로그램 등으로 나타내잖아요. 물론 한국도 대형 마트에서는 그램, 킬로그램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대림중앙시장이나 구로시장 등 그 재래시장들에서는 여전히 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한근이 사물에 따라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네, 그렇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채소 한근과 또 육류의 한근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는 한근 하면 딱 500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어요. 같은 말 한근이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육류는 600g, 야채는 400g. 예, 보통 이런 표준이라고 하는데 또 육류에서 또 어떤 고기는 400g이 한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의는 이렇게 내리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네, 오래전 생선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동태포를 포장하게 되었어요. 그 대목되면 동태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동태포를 포장하는데 한 근씩 포장하라는 말만 듣고 아주 열심히 500g씩 예쁘게 포장했어요. 예. 그런데 사장님이 보시더니 포장이 정말 예쁘다면서 그런데 몇 g씩 포장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딱 500g을 맞췄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많이 헷갈리시죠. 수산물은 400g이 한 근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쁘게 포장한 거 다 뜯으셨겠네요. 예, 다시 수산물이 그럼 400g이 한 근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홍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 수삼 사러 제기동에 있는 약재시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저울 눈금을 보니 한 근이 750g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수삼은 근이 아니라 채를 단위로 하는데 한 채를 750g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삼, 그 건삼 있잖아요. 건삼은 300g이 한 근이랍니다. 전 지금도 헷갈려요. 아, 또 수삼이 건삼하고 또 다르군요. 예, 또 네, 맞아요. 인삼은 채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예, 그리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되었는데요. 고춧가루 한 근이 그 몇 그램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600g 아닌가요? 아, 예, 600g이요. 저는 고춧가루 한 근을 600g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춧가루 한 근이 몇 그램인가 검색해 보았더니 400에서 500g이다, 아니다, 뭐 600g이다. 아주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예, 대부분 마른 고추는 600g이고 고춧가루는 꼭지와 씨를 빼고 가공하였기에 400에서 500g가량 나오니까 400g으로 해야 한다. 뭐 대개 이런 답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시장에서 고춧가루를 살 때 보니까 또 600g을 한 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한 근이라도 네. 종류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나 보네요. 네. 아마 그런가 봐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그 잡곡이나 소금 또 대추, 멸치 같은 것 나무로 만든 틀 있잖아요. 그 대로 거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돼 있어요. 이제 한 줌 가량을 한 홉으로 네. 두 손을 한 움큼 잡은 것을 대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 때 한 움큼은 작은 대 같아요. 옛날 큰 대 작은 대가 있었어요. 제 아,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정확한 그런 단위들이 정확한 무게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의 측량 단위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헙, 대, 말은 무게에 상관없이 부피의 단위다 보니 특히 무엇을 절일 때 소금을 근으로 계산하던 우리 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특히 그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 헷갈리는 건 또 무게나 부피의 단위뿐이 부피의 그 단위뿐이 아니었어요. 넓이라고 하죠. 면적의 단위.
네, 이것도 많이 헷갈렸어요. 네, 이를테면 집 면적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흔히 몇 평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한 번은 함께 일하는 한 동료가 새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면적이 33평 되는데 실용적이고 또 어린 자식까지 세 식구 살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제가 셋이 살기에 작지 않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렇죠. 33평이면 그 결코 좁지 않은 중형평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33평을 33평방미터, 네, 즉 33제곱미터로 오해했던 거죠. 중국에서는 면적을 계산할 때 평방미터라고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제곱미터죠. 제곱미터죠. 네, 그 일을 계기로 평은 제곱미터에 약 3.3배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몇 평이라고 하면 평수에 무조건 3.3을 곱해서 계산하였답니다. 그렇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예.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많이 앞서갔죠. 지금은 이제 한국도 국제 기준에 따른다고 해서 예. 지금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도 아직은 평수가 많이 예, 익숙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우면서도 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측정 단위들이 있답니다. 그 바늘 한 쌈은 24개, 마늘, 배추, 과일 같은 것은 한 접은 또 100개, 오이, 가지 한 거리는 50개, 김 한 톳은 100장, 고등어 한 손은 2마리, 오징어 한 촉은 네, 오징어 한 촉, 낙지 한 코, 북어 한 캐는 20마리, 조기 한 두릅은 10마리, 굴비 한 두릅은 20마리. 아, 등등이 한국인들 중에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아, 정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예, 많은 조사를 하셔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옛날에 쓰던 단위라서 이제 지금은 아마 젊은 한국 사람들 많이 모를 거예요. 외국인들에겐 더 이해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위들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또 어찌 보면 문화 유산과 또 같은 그런 측정 단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인들에게 근, 접, 쌈, 두릅 같은 이런 단위들을 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위들과 세계 통용 측정 단위를 병기하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서로 불편함을 헤아리면서 또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평하고 원래는 이제 평을 못 쓰게 했었는데 예, 예.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니까 예. 평을 살짝 옆에다 써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변기한다고 예, 하죠. 예,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적어진다는, 예.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또 옆에 이렇게 변기를 한다면 또 하나의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아, 예. 네네. 오늘 말씀 이렇게 좋은 거, 좋은 자료 조사해서 대단히 많이 배웠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우리 고유의 측정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